별꽃키 듣자. 미니미니 이게 그만큼 상당히 플레이타임이 플레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그만큼 이게 좀 아마 이거 하고 오늘 방송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컬링 게임 했잖아요. 그것도 시간 엄청나게 걸릴 줄 몰랐어요. 그게 아. 네, 주디의 보석하우스 게임 방법 읽어보겠습니다. 주디가 보석을 모아 예쁜 집을 꾸미는 게임이에요. 같은 색깔의 보석을 4개 이상 모아서 정리해주세요. 같은 색의 보석들이 모두 사라지는 건 별표, 폭탄은 근처의 보석들이 사라져요. 이동은 좌우하이고 회전은 상, 빨리 내리기는 스페이스.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상점에서 모은 골드로 주디의 집을 꾸밀 수 있어요. 주디의 집을 인형처럼 예쁘게 꾸며주세요. 콤보를 노려야 되고 다 살리면 40렙 이상은 지나야 되고 4개는 돈이 안 나가고 5개부터 돈이 모입니다. 아무튼 예, 주디의 버스카우스 해보겠습니다. 시작. 레디 스타트! 돈이 5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 이게 회전이네. 빨리다. 4개까지는 보석이 안 나오고 5개가 돼요. 아, 보석이란다. 돈. 네, 이게 콤보를 잘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 4개까지는 돈이 안 나온다 했죠. 한 번 더 돌려봐야지. 아, 꾸요꾸요 하던 때가 생각난다. 돈이 근데 200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예. 아 일단 이거라도 사야 되겠다. 구매. 일단 구매하면 바로 배치가 되고. 저도 별꽃님한테 컬링 게임 추천해 줬을 때 이렇게 원래 게임 할 줄 몰랐어. 아 저도. 레디 스타트. 저도 그때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옆에 600짜리 있었잖아요. 이거 천장이네. 선반 선반 이거 잠깐만 구매 선반 사고요. 다 쌓이면 게임 오버. 예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로블록스 게임 해달라고요. 제가 로블록스 방송을 하니까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하거든요. 레벨 1064까지 보았네. 와 돈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겼냐. 네 그러면 비싼 걸 사볼게요. 사면 어떻게. 어 글 싸다. 어 이게 사볼게요. 어디까지 있냐 이게 지금. 가장 비싼 게 4000이에요 돈이 모자라면 아예 배치도 안 되네. 블랙부터는 파란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10렙부터는 보라색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그것들은 이제 돈이 꽤 되나보죠. 가발 아이템도 있어요 이게? 보자. 있나? 아이템 상점에 뭐지? 다른 건 모르겠네. 계단 옷 머리. 계단은 이거 1800짜리 이거 말하는 거네. 아, 이 2000짜리 이거구나. 이게 보니까 가발이네. 일단 이거 사고요. 좀 돈을 아껴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나을까? 계단, 옷, 가발 이게 비싼데? 이게 상당히 비싸요. 옷을 사라고 했죠. 옷 배치해보자. 아 이렇게 되네. 좀 옷이 좀 디자인 좀 수수한 느낌이 있긴 한데 사보죠. 옷 샀습니다. 네, 1479까지만 왔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TV가 있네. 근데 밑에는 너무 썰렁하다. 밑에가 너무 썰렁해. 위에만 뭐가 많이 생기고 그렇네. 이게 일단 텔레비까지 사볼게요. 일단 이게 계단이 있어야 된 이유가 그거네. 위층으로 올라가라고. 없으면 계단 먼저 사야 돼. 예, 1949까지만 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 살 수 있겠다. 매치해볼까? 그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계단 샀습니다. 계단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게 얘가 올라가야지 위에 있는 것들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얻었고요. 계단 얻으면 이제 뭐 올라가진다. 제가 올라가요. 밑에는 가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올라가면 뭐가 변화가 생길 것 같아. 이제 그 앞에까지 똑같았잖아요. 돈이 진짜 적게 모여요. 이게 창고 사고요. 예, 네, 이제 첫 페이지에 있는 것 다 샀습니다. 19단계. 텔레비를 살 수 있는데 텔레비를 살까? 가발을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제 옷하고 계단을 샀으니까 이제 가발을 그냥 사는 쪽으로 하죠. 돈 엄청 준다. 729원 주네. 5,900원 준다. 이제 가발을 살 수 있어요. 이거 사야죠. 그러면 사고 예뻐진다. 주디가 예뻐졌어요. 확실히 이 게임 길다. 너무 길어 이게. 텔레비 샀습니다 이제. 예. 26, 27단계. 확실히 다 살려면 시간 엄청 걸릴 것 같아. 살 수 있죠. 이제 침대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 4000짜리 이거 가장 비싼 거. 나중에 되면 저걸 모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순식간에 돈도 1100이 모였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대박이다. 레벨 업!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4000짜리 사기엔 아직 모자라요. 침대가 3700이고 구매하지 말고 일단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보인가 볼게요. 다 배치하면 어떻게 보이냐, 그걸 일단 미리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두 개 빼고 나머지 가구들을 다 배치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미리 보기입니다. 꽤 깔끔해지네 이게. 밑에는
밑에 있는 것들이 싱크대하고 욕실이, 욕조가 여기 있네. 욕조가, 욕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다. 좀 애매해요. 아무튼 네, 4544까지 왔어요. 아, 이제 가장 비싼 게 사오죠. 회차하면 어떻게 돼? 어, 가운데 테이블 생기네. 어, 그래도 싸다. 네, 이거 샀습니다. 가장 비싼 거 샀어요, 이제. 레디 스타트! 어, 여기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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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콤보. 대박이다. 이번에는 벽지를 사볼게요. 벽지 사니까 엄청 핫사이즈인데 이게. 어, 벽지 사볼게요. 집을 분위기를 더 화려하게 보여야지. 레디 스타트! 아, 예. 레벨 업! 아, 1873까지 모았고요. 사오죠. 네, 이때 화분이 생겼고요. 레디 스타트! 집이 이제 점점 그릇사이즈예요, 이제. 남은 게 뭐 있지? 이거 화장대하고 3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7개 남았는데, 아,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노란색 보석. 저기에 무슨, 저기에 별이 박히니까 드래곤볼 같아. 레벨 업! 아, 3800까지 모았습니다. 이제 돈 꽤 모았으니까 지금 이제 침대 살 수 있어요. 침대 사겠습니다. 침대가, 아, 침대가 2층에 있네. 잠깐만. 원래 저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돈 모았으니까 사보자. 레디 스타트! 아, 오, 폭탄이 두번 나온다. 와. 레벨 아, 업! 2516. 아, 소파 살 수 있는 돈인데. 아, 이거 화장대 아직 안 샀구나. 그냥 화장대를 살까? 아, 화장대 사고요, 일단. 화장대 사고. 레디 스타트! 비싼 거 먼저 사는 게 차라리 나은데. 어어. 어어어어, 좋았죠. 레벨 업! 콤보 덕분에 돈이 좀 모였습니다. 사기에는 아직 돈, 에이, 앞으로 이제 다섯 개 남았는데 이게 다 살리면 얼마나 돈이 있어야 돼? 계산해 보겠습니다. 15,000을 더 벌어야 돼요 지금. 와, 멀고 나갑니다. 레디 스타트! 이걸 15,000을 벌어야 된다. 오, 빨간색. 우와. 셋, 넷. 오오오, 4콤보다. 우와, 대박이다. 레벨 업. 어, 돈이 만 넘어가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약간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 살 수 있나 이 상황에서? 어디야, 보자. 아, 살 수는 있구나. 아, 지금 표기만 오류가 나고 살 수는 있어요. 사보죠. 레디 스타트! 벽지하고 바닥까지 사니까 집이 진짜 깔끔해졌다. 레벨 7977까지 모았고요. 어, 아, 약간 모자라겠다. 이거하고 이거까지 사면은. 여기 가스레인지하고 싱크대하고 살게요. 이제 어, 2600, 2800. 소파하고
욕조만 남았어요 이제. 레디 스타트. 오, 5,400 됐어요. 어. 레벨 업. 아 진짜 70단계에서 끝나겠다 이 정도면. 보자. 다 샀거든요. 예, 돈은 이제 다 모였습니다. 이제 이것만 사면 돼요 이제. 구매. 마지막 이거 욕조. 욕조 마지막으로 사면은 네, 다 꿈이었습니다. 이제 게임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 레디 스타트. 아니 계속돼? 게임이 계속돼? 뭐야 이게? 끝이 없는 게임인가 이게? 아니 가구 다 모았으면 근데 어떻게 엔딩을 보여주던가. 오, 막판에 업! 적절하게 콤보를 마무리야. 와. 다 샀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게 없는데. 아. 그냥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다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샀는데도 아무 그게 없는 거 보면. 아. 예, 그럼 여기서, 주디의 버스카우스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국이었습니다.